여러분들은 요즘 세상이 어떤 것 같나요? 살기 좋으신가요? 막막하신가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꽤나 갸우뚱한 상태로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안 좋게 생각하면 끝도 없고 좋게 생각하면 끝도 없는 게 오늘날 세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날이든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길이면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죠. 설레는 마음을 품고 여행을 떠난 친구들이 더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여행, 그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한국이 궁금하고 아이들을 좋아해서 한국에 들어와 원어민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제이미입니다. 한국 생활을 해온 지도 어느덧 반년이 넘어가네요. 처음 한국에 왔던 날이 떠오릅니다. 내가 이곳에서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컸었는데요. 생김새도 너무 다르기도 하고 혹시 한국 사람들이 은근하게 저를 무시하거나 신기하게 보거나 등 외국인이어서 차별하진 않을까 날이 선 상태로 첫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먼저 생활을 하고 있던 친구가 한국 생활은 생각보다 더 즐겁고 매일이 새롭다라는 말에 이게 그래서 좋다는 건지 안 좋다는 건지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란 건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의심이 워낙 많은 성격이라 뭐든 의심하고 봤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생활. 들어온 2주 정도는 친구 집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지내면서 제가 지낼 집을 알아보러 다녔죠.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친구가 추천한 부동산이라는 곳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집을 알아봤어요. 그때부터 조금 신선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을 빠르게 계약하는 게 본인들에게 유리할 법한데 이분들은 왜 집을 알아보려 다니면서 그렇게 제 입장을 자세하게 고려하는 건지 참 신기했어요. 사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거잖아요. 남들이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본다고 한들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신경 쓰며 살아갈 부분인가 싶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이 해주는 편 같더라고요. 이 집은 이래서 별로겠네. 아, 이 집이 지금 얼마인데 내가 얼마까진 해볼게요. 이 가격은 조금 비싸. 이런 식으로 타국에 와서 지낼 때 더 잘 지내야 한다면서 꼼꼼히 살펴봐 주셨어요. 낯설었지만 첫 시작이 좋았어요. 걱정했던 것보다 꽤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마침 그 부동산도 집에서 가까워서 오다가다 상가를 지나가게 되면 꼭 인사를 해주시고 먹을 걸 한두 개씩 쥐어주시더라고요. 화장지랑 물티슈 같은 것도 하나씩 챙겨주셨고 김치는 꼭 한번 먹어봐야 한다며 작은 반찬통에 챙겨주셨죠. 그런 문화가 참 낯설었어요. 사실 김치는 처음 봤을 때 냄새도 이상하고 어쨌든 낯선 사람이 준 거라서 며칠 안 먹게 되었다가 놀러온 친구가 듣더니 잽싸게 먹더라고요. 그 뒤로 저도 의심하는 마음은 낮추고 먹고 있어요. 원어민 교사 생활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가고 학원 안에서 친해진 사람들도 생겨서 꽤 적응을 잘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독특한 가치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나라랑은 굉장히 달라서 좀 놀랐는데 한국 사람들은 개인 나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어디가 아프거나 하면 너도 나도 나서서 약을 사다 주거나 병원을 알아봐 주거나 반찬을 해다 주기도 하시고 처음엔 제가 외국인이라서 챙기나 싶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냥 서로서로 그렇더라고요. 조금 부담스럽다 느껴질 무렵에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던 날에 우울하게 있었는데 그걸 캐치하시고 한국을 알려주겠다며 저를 데리고 떡볶이를 먹으러 가주셨어요. 그러면서 서툰 영어도 섞어 써가면서 한국 생활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마치 친동생을 챙기듯이 챙겨주셨죠. 서로를 너무 잘 챙겨주는 모습에 적응이 되어갈 무렵 휴가를 가게 되었어요. 친구랑 저번부터 전주라는 곳에 가보고 싶어서 여행 계획을 세웠죠. 운전이 미숙하기도 하고 대중교통이 궁금하기도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했어야 했는데 마지막 차였고 자리가 만석이었어요. 원래 정원을 넘어가게 태우면 안 될 텐데 하필 마지막에 타신 분이 머리가 하얀 할머니 분이셨어요. 꼭 가야 한다며 난감해하시는 모습이었는데 버스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 한 명, 젊은 아저씨 한 명, 그리고 아주머니 한 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 있죠.
그리고 할머니에게 앉으시라고 하더라고요. 기사님께 양해를 구해서 보조석에 앉거나 서서 가도 된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말이죠. 그 버스가 중간에 멈춰서 추가 인원을 태우는 버스라 앞으로 30여 분만 더 가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똑같은 요금을 내고 내리는 곳도 똑같은데 스스로 불편함을 선택한 게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분은 너무 미안해하시면서 결국 자리에 한 곳에 앉으셨고 젊은 청년이 보조석에 앉아서 가게 되었어요. 내릴 무렵에도 그 청년과 옆에 앉은 사람들이 짐들을 그 앞에까지 다 내려다 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원래 아는 사이인가 싶었어요. 전주 버스터미널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숙소로 이동해야 하는데 택시도 잘 보이지 않고 우산은 없고 친구랑 대중교통 어플을 켜서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아까부터 저희를 계속 쳐다보던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냐고 묻길래 좀 당황하긴 했지만 어플로도 길을 잘 못 찾겠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학생이 목적지랑 묻고 버스가 아닌 택시도 괜찮은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괜찮다고 많이 멀지 않고 비가 많이 오는데 택시가 없어서 곤란하던 찰나라고 했어요. 여학생은 핸드폰을 켜서 어떤 어플로 무언가를 했고 5분에서 7분 정도 지나니 택시 한 대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숙소까지 안전하고 편하게 도착할 수 있었어요. 고맙다고 말로만 건넨 인사가 숙소에 와서 괜히 더 미안하더라고요. 팁이라도 줘야 했나? 라는 생각에 친구에게 마음을 말했더니 친구가 크게 웃더라고요. 저는 당황하며 도대체 한국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앞장서서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물었어요. 혹시 나라가 작아서 서로 알고 보면 다들 먼 친척 정도의 관계인 건지도 궁금하다고 말이죠.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제이미, 한국은 지내면 지낼수록 따뜻한 나라야. 어린아이와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보면 더 자연스럽게 돕고 전혀 모르는 외국인이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먼저 다가와 말을 걸며 도움을 주는 나라. 이 나라는 같이 살아가는 게 뭔지 알게 해주는 나라 같아. 한국에서 생활한 지 고작 반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많은 걸 배우게 되는 요즘이에요.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한국에서 배우고 싶은 이 따뜻함이 저에게 자연스레 묻어날 수 있었으면 해요. 저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을 볼 때 따뜻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선물할 수 있을 테니까요. 참 아름다운 사연입니다. 타국에서 한국에 대한 사연에 현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시죠? 오늘 사연에 재밌는 댓글들이 있어서 몇 개 소개해드려볼까 해요. 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자연스럽게 빈자리가 보이면 앉고 옆집 이사가 오면 되려 나에게 피해주는 일 없게 잘 마무리해라. 시끄럽게 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면 가만 안 둔다라고 저는 저만 생각하는 게 익숙해왔던 것 같네요. 그런데 정말 다른 나라가 있었네요. 한국.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가보고 싶던 나라 한국. 작은데도 급격한 성장을 이룬 배경이 궁금했는 듯 갖고 있는 애국심이나 서로 공동체성이 보통이 아닌 듯 그게 아마 그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주목되는 뉴스를 타게 된 가장 깊은 뿌리 아닌가 싶음. 좋다 별로다를 떠나서 먼 훗날에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내 아이는 한국 사람 마음씨 닮았으면 좋겠다. 그냥 어떤 나라든 그런 마음씨를 가진 아이라면 좋겠다. 마지막 댓글이 가장 와닿네요. 먼 훗날에 태어날 본인의 아이는 한국 사람 마음씨를 닮으면 좋겠다는 말이요. 보통의 부모는 본인의 자녀에겐 가장 좋은 환경과 가장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죠. 그중 그런 마음씨,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주고 싶다는 게 얼마나 그게 좋게 다가왔는지 느껴지네요. 물론 이게 가장 좋다라는 통일된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개인에 따라 본인의 삶 안에 이것이면 좋겠다라는 두리뭉실한 답이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그 답은 꽤 따뜻하고요. 역시나 새로운 여행의 시작, 맞는 말이네요. 누군가를 통해 따뜻함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해지고 싶은 결단을 하게 되는 여행 같은 하루를 매일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마주할 수 있겠어요. 그 마주함 안에서 우리는 또 세상의 따뜻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세상의 따뜻함이 되고 싶은 바람은 저 넓은 바다에서 따뜻한 햇볕과 적당히 포근한 바람을 마주하며 떠다니는 것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